화장하고 살 빠지면 나를 사랑한다 해요. 이렇게 1년이 가고 반짝이는 저 입도. 최악의 영상을 네.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잠깐만. 안 돼요? 진짜 미안한데 어떡하냐. 저의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배성재의 텐.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가을가을한 모습으로 돌아온 추녀 남이추 윤태진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들 듣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감사합니다.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프리선언 성재형 실망입니다. 코가 정말 크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실물 보니까 생각보단 작네요. 화면으로 보기에 눈이 작아서 코가 조금 더 커 보일나 뿐이지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코를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그려서 크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저도 오밀조밀하게 생겼습니다. 1등 라디오 배텐. 올해는 공개 방송 계획 없나요? 있다면 지난해 못 간 한을 올해 꼭 풀고 싶습니다. 아, 또 굳이 어디서 새 나가서 1등 라디오라고 이렇게 소식이 아직 뭐 나간 게 없을 텐데 어떻게 아시지? 공개 방송은 잘 생각해 보겠고. 채팅창에 청취율 1위 하면 뭐 하냐? 에휴. 친구들이랑 심심할 때 놀러 가고 화가 났을 때 스트레스 풀러 가고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러 가고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니까 가고 가을이면 센치한 노래 부르러 가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시간 때울 수 있으니까 또 가고 안 갈 이유가 없는 환상의 플레이스 노래방! 그런데 노래방에서 노래는 안 부르고 팔짱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배성재 같은 사람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노래방에서 노래보다 춤에 더 공을 들인다는 노래방의 여신 윤태진 씨.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 오늘 아주 가을가을한 분위기로 네. 오셨습니다. 네. 네. 따뜻하게 입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소화를 또 잘하시는 것 같고.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 뭐 새로 들어간 드라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좋은 일은? 곧 생기겠죠? 그렇군요. 네. 뭔가 건물주의 느낌도 좀 나고요. 건물주. 아, 건물 갖고 싶네. 네. 네. 부산에 게임 관련 이벤트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행사하러 가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큰. 아, 저도 섭외가 왔는데 저는 사실 또 게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제가 일정상 또 신분상 가기가 좀 어려운 성격이라 그냥 정중히 거절하고 마음속으로 요 정도면 내가 얼마를 기회비용을 안 바르는구나 이런 게 계산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주제를 많이 기다리셨다고요? 아, 그럼요. 네. 노래도 좀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좋네요. 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네. 가장 최근에 간 노래방이 어디입니까? 나주배 갔을 때. 저랑 네, 주시은 아나운서랑 네. 갔을 때가 갔을 때. 최근이군요. 네, 최근에 아, 워낙 갔어요. 매일 가는 분 같아서 그건 먼 옛날 일이군요. 아, 그것도 되게 오랜만에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어쨌든 끌려가가지고 네. 두 분의 주춘주춘의 라이브 무대를 1시간 반 정도를 강제로 직관했는데 왜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아니 눈치 없는 노래방 주인께서 서비스 계속 넣어주시는 계속 줬단 거예요. 계속 줬단 말이에요. 네. 제가 딱 끝나기 전에 이거 마지막 곡 가자 이거 계속했는데 끝까지 불러야 된다. 서비스다 이러면서 하고 업계 포상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콘서트값 내라고 하신 분 있고. 노래방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노래방을 언제부터 좋아했냐고요? 네. 그냥 노래방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부르다가 마이크로 부르고 반주 나오면 춤추고 이러는 게 한 중학교 때? 그때부터? 그렇군요. 혼자 친구들이랑 갔어요. 아무튼 노래방에서 좀 자려고 했는데 그때 노래방이 너무 좁아서 제가 자리까지 잡고 누웠는데 근데 좀 넓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테이블도 좀 옆으로 치우고 했는데 네. 근데 워낙 제 바로 눈앞에서 뛰어다니면서 노래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관하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주춘주춘의 최악의 영상을 왜 최악이에요?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저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절대 풀지 못하게 할 저의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억제 영상이 있습니까? 네. 그건 뭐죠? 배디 노래한 거 있어요. 배디 노래한 거 있어요. 뭐라고요? 배성재 아나운서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 그때 네. 분명히 촬영 금지라고 했을 텐데. 금지했지만 음원이 있습니다. 잘했죠. 네. 아 저는 제 생각에는 두 분의 미래를 위해서 네. 제가 촬영한 뮤직비디오는 공개하는 게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배디의 노래도 한번 공개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산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 음원 삽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딱 하나 부른다는 그 노래. 연락주세요. 그렇군요. 굉장히 불편해졌네요. 아 분명히 그때 억지로 자꾸 그 한 곡만 반주까지 틀어놓고 마이크를 넘기길래 네. 촬영 금지고 두 분이 핸드폰을 집어넣는 것까지 봤는데 네. 아 그래서 녹음 버튼을 눌렀군요. 네. 야. 메인 작가 언니께서 시켰어? 그 노랜데 시켰어? 녹음했어? 영상 찍었어? 계속 저한테 네. 주춘주춘도 혼자 보기 아깝다. 이거는 그 두 분을 위한 공개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저도 혼자 듣긴 아까우니까 네.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네.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음원 에라오의 팔자라고. 에라오. 그건 삭제해 주시고요. 네. 에라오 연락 주세요. 얼마면 삭제하겠네요? 네? 얼마면 돼요? 에라오 조만간 제가 네. 아, 부서 자체를 해체하는 노력을 좀 해보려고 왜요? 네?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부서 아니에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무 필요 없는 부서가 네, 맞아. 아, 월급 도둑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 영상 보셨죠? 예. 네, 진짜 최고였다. 네.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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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아. 노래방 점수가 적게 나오면 아 노래방 기계가 이상하네 투덜대는 사람들 불편합니다. 점수를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점수 영향한 건 보통 90년대 아닙니까? 어, 와, 나 97점이야 막 이러면서 점수 확인할 시간 없이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죠. 회식 자리에서 심취해서 소몰이 하는 남자들 너무 불편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소리 근데 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한 예. 번만 내마 잘하는 거 군가 아닙니까? 들어줘. 군가잖아요, 그 군가. 이렇게 하는 거. 네. 절 매정하게 차버린 전 여친 이름을 노래에 넣어서 부르는 친구들 불편해요. 대진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우와. 이 노래 제가 모르겠네요. 사랑했지만 이건가요? 네. 이런 노래 모르는 노래면 부르지 마세요. 이 노래가 비슷한 거 같아요. 네, 생방 중입니다 지금. 네. 태진을 사랑했지만 이런 노래. 무슨 노래? 이제 헤어지면 두고 보자. 자, 좀 제발 좀. 저 사람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거. 태진 내 네. 여자니까. 네. 저도 이름 넣어서 불러드렸잖아요. 베리 나이 어때서 사랑해 나이. G.O.D 거짓말 부르면서 G.O.D 짱! 응원법 외치는데 좀 조용히 하라던 제 친구. 거짓말은 코러스 응원법까지 노래 일부인데 왜 모르는 거니?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싫어! 싫어! 이거. 네. 네. 그건 전지현 씨만 했으면 좋겠고요. 네. 트와이스의 빙의하는 친구들 불편해요. 본인이 산화가 된 것 마냥 친구들 만나느라 샤샤샤 하는데 참고로 전 남자입니다. 아 남자들끼리 가서 아 보통 이거를 여성분들이 그렇게까지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마치 이렇게 하면서 군가처럼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 그 야구장 가면 또 춤까지 마스터하시는 네 남성분들 막 춤추시잖아요. 네, 채팅창도 산하는 건들지 말자. 띠띠마 샤샤샤. 2차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지만 애써 분위기 맞추며 놀아볼까 하고 있었는데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은 바비 인형들처럼 화장하고 살 빠지면 난 미스 코리아 뿌잉뿌잉. 다음 곡은 내가 파워풀한 곡 불러줄게. 이 시간이 가니 가니 지나가기 전에 내게 용기를 내어서 돌아와줘. 나의 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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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기 전에 I wanna be your Miss Lee.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노래 좀 부르자. 잠깐만. 야, 나 진짜 지금 시동 걸렸단 말이야. 진짜 딱 한 곡만 잘 들어봐.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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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나를 사랑한다 해요. 이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나는 기다려요. 우후! 진짜 미안한데 어떡하냐. 다음 곡도 내 곡이다 야. Turn around 반짝이는 저 입도 함께 춤춰.
이 노래 있어. 야, 나 지금 너무 오랜만에 불렀더니 음정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이제 모르겠다. 타라. 이 명곡 알지? 명곡. 어? 야, 이 노래 몰라? 썸머 할지 몰라? 이 명곡을? 아, 불편하네. 본인 노래인 써머할츠 까먹은 거 맞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불렀어요. 써머할츠 다시 체크해주세요. 윤태진 가수 데뷔시킨 노래를 지금 까먹은 거예요? 더러운 반짝이는 저 입. 아, 함께 춤춰 규칙 없는.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아, 모르겠다. 아, 강률의 목동으로 출발이라고 왔고요. 너무 오랜만에 불렀더니. 네, 장률의 부재중 전화 온 거 아니냐고. 아, 친구가 음치야? 물어보신 분 있고요. 아, 이게 무반주가. 다, 예, 다 들어본 적 있는 노래인데 왜 음이 다르냐고. 원더걸스 텔미 예약하고 전주에서 춤추려고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간주 점프하던 친구 불편했어요. 이 억제기야. 뽕뽕뽕 뽕뽕뽕 이거. 텔미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네, 점프하기가 좀 아쉽죠. 제가 자신 있는 고음 부분을 부르려는데 아야 여기 힘들어 라면서 노래 끊는 친구 불편합니다. 지르려고 막 했는데 억제한 거잖아. 취소 딱. 진짜 제가 취소 누른 적 있나요? 두 분이 노래 부를 때? 아니요, 취소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쵸? 네, 저희가 괴롭게 그냥, 듣고 있었죠. 네, 빠르게 간주 점프하고 빠르게 노래가 끝나면 취소하고. 아니 무슨 노래방 리모컨 다루는 게 해커들이 키보드 다루는 것처럼. 아, 그 정도 아니었어요. 간주 점프 막 전주 점프. 시간 없어 네. 넘어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대단했습니다. 박상철 무조건 부르는데 개사하면서 아부 떠는 사람이요. 부장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하면서요. 불편하네요 진짜. 소방차 노래 부르며 마이크 던지다 놓쳐서 삐 하는 하울링 발생시키는 사람들 너무 불편. 소방차가 그 마이크를 이렇게 후리릭 하고 던지면서 하잖아요. 예, 무선으로만 가능하고. 주춘주춘도 노래방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더라고요. 검색까지 해가지고 이미 2차까지 치른 뒤라 네. 꽤 좀 힘들 수도 있는데도 네. 거기서 갑자기 말똥말똥해져서 막 검색을 하면서 언니 이 노래방은 유선이에요. 안 돼. 무선이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네. 점수 나올 때마다 꼭 언급합니다. 63점 나왔다고 63 빌딩! 54점 나왔다고 오사옵쇼! 82점 나왔다고 파리지앵! 아, 불편합니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써먹어보고 싶은데요? 파리지앵! 꼭 써먹어보고 싶은데? 네! 오사옵쇼!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거. 오사옵쇼! 오사옵쇼! 네! 저는 회식을 가지 않고요. 53점이면 오삼불고기! 어디서 좀 놀았군요! 이렇게. 저기 너무 따라하지 마세요. 무섭거든요. 잘하죠. 태진 미디어 기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꾸 노래방에선 뛰어야 한다며 점 부르시는 회사 선배 불편합니다. 그 뭐죠? 점. 네, 그 최근에 나왔던 크레용팝. 최근에 근데, 조금 되긴 했는데 네, 하는 분들 많죠. 이렇게 네. 엇박자로 뛰어야 됩니다. 맞아요. 전 주로 점 하는 스타일인데 점프 하다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 친구들 다시 일으키는 그런 재미있어요. 포기하지 마. 네. 넌 할 수 있어. 점. 네. 일어나! 윤태진 씨가 확실히 무용과 출신이었다는 것을 노래방에서 실력으로 본 게 아니라 네. 체력으로 봤어요. 예전에 자기랑 노래방 가면 15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럼요. 했는데 네. 본인이 안 지치더라고요. 지칠 수 없죠. 네. 저는 보느라 지쳤고. 아, 크레용팝에 빠빠빠죠. 아, 네. 최근 노래라고 제가 실수했는데 저 형 시간이 멈췄다고. 5년 전 노래라고 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 동요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네, 호호 아줌마. 그런 거 재밌죠. 저희 아나운스 팀 옛날 회식할 때 박지성 선수 와이프 김민지 아나운서 호호 아줌마 꼭 불렀습니다. 매력 있어. 역시 선배님이야. 매력 있다고요? 네. 붕붕 자동차 붕붕 이런 예. 거 부르고. 78년생이면 엑스제팬 불러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도 한번 부른 적 있어요. 엔들리스 레인. 노래방에서 남은 시간 자꾸 중계하는 사람 불편합니다. 축구 중계도 아니고 이거 해주세요. 매디가. 제가 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지. 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네, 10분입니다. 세 곡 가능하니까 신중하게 골라라. 괜히 조급해집니다. 네, 네. 시간에 대해서 압박하는 건 저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왜냐면 빨리 좀 가자. 10분 남았는데 버리고 가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결국 끌려 나왔죠, 저희.
내가 부르려고 내 애창곡 예약했는데 전주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며 합창할 때 같이 하면 안 돼요? 제 후배는 노래방만 가면 꼭 슬픈 발라드를 부르다가 울어요. 안 돼요, 어떡해. 이런 분들 저랑 노래방 가면 울다가도 눈물을 닦게. 이럴 때가 울 때가 아니다. 네. 윤태진은 노래방 치료사인가요? 노래방 치료사. 네. 모든 노래가 1000번 때 이하인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요. 불편. 아니, 취향은 존중해 주셔야죠. 배송재 아나운서 애창곡도 1000번 때 이하였던 것 같은데. 저는 1000번 때 이하가 아니라 100번 때입니다. 181번이고요. 아, 네. 노래방 1분 남았을 때는 솔직히 같이 간 사람들이 떼창할 수 있는 노래를 틀어야 하는데 지만 하는 노래를 틀어서 마무리가 찝찝해요. 노래방 1분 남아서 최대한 긴 노래 예약해야 하는 순간, 그죠? 갑자기 2분짜리 노래 예약하던 내 친구 지성아, 각성해라. 지성이 각성하라. 예. 제가 주춘주춘이 진짜 노래방에 잘 어울리는 듀오라고 느꼈던 게 두 네. 분이 마지막 1분이 딱 뜨는 순간 네. 똑같은 노래를 두 개를 얘기하더라고요. 두 개를 이거 불러야 돼요, 이거 불러야 돼요, 둘이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 뭐 불래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그 은근 길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안 끝난다고 베디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안 끝나? 이거 원래 긴 노래야 이러면서 콘코노 갔다가 모르는 여성분이 갑자기 들어온 적 있어요. 비명을 지르셨는데 제가 더 놀랐다고요. 억울합니다. 왜 비명을 지르셨지? 들어갈 때 제 친구가 만약에 홈코너를 하고 있다. 내가 들어간다. 점프를 하면서 들어가. 뛰어 들어갑니까? 점점 잘한다. 점점. 저와는 먼 세계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끝인사는 윤태진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시은이가 이거를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시은이에게 핵폭탄 투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면 시은이는 화요일이 아닌 날에도 실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큰 거 하나 갖고 있나 봐요. 네, 언제 풀지? 티저. 저는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